볼보 엔진 오일 규격 VCC RBS0-EAE0W20 외 일반 가솔린용 OW30 예를 들어서 뭐 젠3라던가 API SP 등을 넣고 주행하게 되면 T5의 가솔린 엔진 기준 엔진의 데미지라던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라고 저희 그 카페에 질문을 주신 분 계셨거든요. 이제 볼보 엔진 오일에 다른 그 일반 엔진 오일을 넣어도 되는지 여쭤보신 거였는데 VCC, 볼보 카 코퍼레이션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볼보가 승용차 부분은 스웨덴에서 있었다가 넘어갔죠? 지금 중국차입니다. 여전히 볼보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볼보 엔진 오일의 스펙은 이거 말고 이전에 VCC 952-00-356이랑 377이 있었어요. 356은 A3B4용이에요. 후처리장치 없는 거. 그 다음에 377은 A5B5였어요. 2.9에서 3.5까지 HTHS. 이렇게 있었는데 유럽은 전부 다 후처리장치 있게 바뀌었죠. 얘네들도 당연히 C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예 만들 때 C 카테고리에 만족하면서 퓨얼 이코노미까지 아예 그냥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0W20짜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규격이에요. 그래서 RBS0-EAE0W20이고요. 0W20의 HTHS 하이 템퍼처 슈어는 보통 2.6 이상 2.9 이하예요. 근데 얘네는 0W20인데도 2.75 이상으로 만들어버렸어. 내구성을 만족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퓨얼 이코노미도 기본 레퍼런스 오일보다 3.4%가 좋아야 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API의 일삭 규격을 보면 1.8%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퓨얼 이코노미에 더 좋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노악이라고 증발량이 있습니다. 증발량을 13% 이하로 제한해놨어요. 그리고 볼보 엔진에 대해서 뭐 통과를 하고 뭐 이런 거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겠죠. 일단 일반 가솔린용 OW30에 예를 들면 여기는 젠3라고 나왔었죠. 얘네들 규격을 보면은 노악이 13%입니다. 똑같아.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조건이 거의 다 비슷해요. 퓨얼 이코노미만 이거보다는 안 좋겠죠. 그리고 HTHS는 2.9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볼보 규격의 OW30 젠3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틀린 게 몇 가지가 있지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게 퓨얼 이코노미. 왜냐하면 볼보가 0W20이니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HTHS는 사실 볼보도 2.75 이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맞아질 거예요. 그래서 쓰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젠3 덱소스 같은 경우에 GM의 엔진의 테스트 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조건을 다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볼보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 것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약간 걱정하셨던 게 해외 차량들이 첨가제 패키지 자체가 따로 이렇게 나와서 혹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유럽 규격이랑 문제가 좀 있다는 게 뭐냐면 후처리 장치 때문에 금속 성분에 대해서 제한 조건이 있어요. 0.8 웨이퍼센트 이하로 가야 돼. 근데 덱소스 젠2는 1.0이고요. 젠3로 가면 0.9 이하로 가야 되니까 0.8이나 0.9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성분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다 0.8 밑으로 나오더라고. API 것도.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요즘에 이제 첨가제도 다 개발이 돼서 금속 성분이 부족하더라도 다 유기화 뭐 첨가제들이나 이런 것들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엔진 보호 측면에서는 훨씬 좋겠네요. 그럴 수 있죠. 내구성도 뭐 HTS가 조금 더 높을 수 있으니까 더 보호가 될 수도 있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 연비에 대한 그런 효과는 좀 떨어질 것이다. 이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Come out.